가장 좋아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쿠키와 밀크는 cookies and milk. 한번 길어봤죠? 그렇죠. They are my favorite snack. 스낵은 뭐예요? 그렇죠. 간식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렇죠. Turkey meat is used as food at Christmas in America. 이런 뜻이죠. 그럼 meat이 뭐예요? 고기죠, 고기. 그러면 Turkey meat은 뭐예요? 칠면조 고기는 is used. 사용된다. use가 사용하던데 얘는 세 번째 녀석이니까 입장받긴 어떤 시죠? 그러니까 사용된 합치니까 자. As food, 음식으로서 언제? 크리스마스 때 어느 동네에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터키 및 더럽게 맛없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I like to eat fried eggs for breakfast. 그래서 나는 또 계란 후라이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한건 뭐로써? 그렇죠. 아침 식사로서. 그렇습니까? 난 아침 식사로 계란 후라이 먹는 게 좋아. I like to eat fried eggs for breakfa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뭘까요? Potatoes. 오케이.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즈는 어디 게 맛있나요? 프렌치 프라이는 어디 게 맛있나요? 그러니까 감자튀김은 어디 게 맛있어요? 롯데리아 맛있습니까? 그래요? 아, 고가밖에 안 먹어봤습니까? 뭐 맥도날드나 맘스터치는 안 먹어봤어요? 오케이. 맘스터치가 맛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스트의 뜻은 그냥 단지 이런 뜻이고요. 프라이드의 뜻은 튀김. 포테이토스는 감자죠. 감자튀김은 그냥 튀긴 감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뭐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죠? 저는 마십니다. 오케이. 8잔의 물을 of water, 8 glasses of water, 매일 every, 이때 every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or로 바꿔 쓸수 있죠. 그쵸?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오케이. or가 every의 뜻도 있고 one의 뜻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one이 아니고 뭐다? every다. 이겠죠? 오케이. 잘 연습한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매우 비쌀게 틀림없어. 그렇죠. It must be very expensive. It must be very expensive. 오케이. 그래서 must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자, must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must는 먼저 알고 있는 뜻이 뭐가 있나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은 매우 비쌀 게 틀림없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뭔가 다른 것이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Okay. There 뒤에 be동사가 오면 있다란 뜻인데 여기 must를 must라는 양념을 뿌려놨으니까 있을 게 틀림없다라는 얘기입니다. There is는 뭔가 한게 있다라는 뜻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는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던데 여기에다가 must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There must be. 있을 게 틀림없다.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게 틀림없다. 라는 말이 완성되는 거죠.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다음, 꿈꾸는 중인 dreaming이죠. Dreaming. 오케이, 농담하다. joke. Joke. 다음, 내가 꿈꾸고 있는 중이 틀림없어.
그렇죠. I must be dreaming. I must be dreaming.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농담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You must be joking. You must be joking. 야, 그는 살인자임에 틀림없어. 그렇죠. He must be a murderer. He must be a murderer. He must be a murderer. 그럼 murder는 뭘까? Murder. 오케이. 하다시죠. 하다시. 살인하다. 사람을 죽이다. 됐습니까? 뭐뭐 하다 뒤에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니까 murderer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He must be a murderer.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잭임에 틀림없어. You must be Jack. You must be Jack. 오케이. 농담하는 중인 joking. Joking. 너는 농담하는 중이 틀림없다. You must be joking. 오케이. 뭔가 다른 것?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틀림없어.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오케이. 살인자? Murderer. Murderer. 그런 살인자임에 틀림없어? He must be a murderer. 오케이. 그 다음에 꿈꾸다? Dream. 나는 꿈꾸고 있는 중이 틀림없어? I must be dreaming. 오케이. 비싼? Expensive. Expensive. 그것은 비쌀 게 틀림, 매우 비쌀 게 틀림없어? It must be very expensive. Expensive.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내일 너는 시험을 칠 예정이야. Tomorrow you are going to take an exam. Tomorrow you are going to take an exam. 오케이, 너는 깨어있니? 밤새도록. 그러면 안 돼. 그렇죠. Do you stay up all night? No. Do you stay up all night? No. 오케이. 충분한 잠을 자 오늘 밤에. 안 그러면 너 애네는 나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Get enough sleep tonight or your brain won't work later. 됐습니다. Get enough sleep tonight or your brain won't work later. 오케이.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너 애네는 술 취한 사람네처럼 될 거야. 만약 네가 충분히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렇죠.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if you don't sleep enough. 그러니까 자 하나 빼먹었어.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if you don't sleep enough. 오케이.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는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So you cannot think well. So you cannot think well. 오케이. 얼마나 긴 게 충분할까? 오케이. 생략된 말 넣어서 How long sleep is enough? How long is enough? How long is enough? 오케이. 그래서 최소 하루에 매일마다 7, 8시간은 잠을 자라. 그렇죠. Sleep at least 7 to 8 hours a night, a day. 지금. Sleep at least 7 to 8 hours a night. 오케이, very good. 잘했고요. 그 다음에 수기 시험도 아주 잘했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수요일날 특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숙제는 뭐 일찍 가도 돼요. 수고했습니다. 예. 숙제는 알죠? 내일은 다 같이 모여서 수업하는 나란히.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